아까 몰트까지 봤는데 지금 칠판에 보면 아까 베이스 몰트 쪽은 설명드렸고요. 밥이에요, 맨밥. 그다음에 스페셜 몰트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캐러멜 계열이 있고 비카라멜 계열이 있다 말씀드렸죠. 캐러멜 계열은 이름부터가 캐러멜 계열이니까 여기 토피나 달고나나 이런 맛들을 내고 싶을 때 넣는 거고요. 비카라멜 계열 스페셜은 색깔은 똑같이 생겼는데 눈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런 맛들을 제외하고 이런 조금 더 담백하지만 깊은 풍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 종류가 많이 들어오면 헷갈리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되게 몰트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기 부분은 그냥 아예 안 쓰셔도 무방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기 전까지는 괜히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흥미가 떨어지는 것보다 쉽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얘는 그냥 간단히 안내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비카라멜에게 특수매가입니다. 이런 담백한 맛들을 내기 위해서 써요. 얘네는 캐러멜이나 단풍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빵, 갈색으로 구운 빵. 빵도 하얀 부분이 아니고 빵 테두리 같이 그 갈변이 아니죠. 갈색으로 구워진, 잘 구워진 깊은 풍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쿠키도 담백한 비스킷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이제스티브 같이 굉장히 검게 풍미 있게 구워진, 갈색으로 구워진 그런 쿠키류들, 그런 맛들을 불어넣는 용도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명확하죠. 시커먼색 몰트예요. 오늘 까만 맥주를 만드신 세계조가 이 몰트를 쓰셨고요. 눈으로 보면 완전히 검은색일 정도로 태워진 국물을 얘기하고요. 얘는 많이 안 넣어요. 맹물에다가 스포이드로 검은색 물감을 한 방울 딱 넣어도 금방 색깔이 변하죠. 많이 넣지 않습니다. 보통 아주 완만한 우리 포터나 스타우트 만들 때는 전체 곡물 비율의 한 7%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이 검은색 곡물 맛이 메인 주인공이 되는 오늘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4조 같은 경우에는 이 몰트 함량을 따져보면 한 14%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지배적인 스타일이고요. 주로 커피나 다크초콜렛, 코코아 같이 검은색 식재료의 맛을 낼 때 씁니다. 제가 지금 자세가 허리가 지금 오늘 안 좋아서 이렇게 피면 너무 아프고요. 이렇게 하면 괜찮더라고요. 조금 자세가 불량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곡물을 태우면 그 자체로 쓴맛이 있어요. 그죠? 우리 커피도 쓰죠. 그다음에 밥도 탄 거 먹으면 씁니다. 그래서 이 태운 국물 그 자체로 맥주를 좀 쓰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홉으로 계산할 수 있는 IBU보다 체감 IBU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쓴맛이.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 거랑 없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내는데 지금 검은색 몰트 설명드리는 거예요. 검은색 몰트를 가공 처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껍질이 있고 껍질 없고. 무슨 얘기냐면 보리를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통 껍질이 붙어있죠. 오늘도 몰트 봉지 보면 다 껍질 붙어있었죠. 그 상태 그대로 시커멓게 태운 거, 그게 이제 껍질 있는 로스티드 몰트, 그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탈곡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진짜 이 알갱이, 보리 알갱이 있죠?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이 상태로 시커멓게 태운 거, 걔는 껍질이 없는 로스티드 몰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데 가장 특징적인 건 떫은 맛의 차이예요. 떫은 맛의 차이. 껍질째 태워가지고 가공한 몰트들은 그 몰트를 많이 넣으면 텁텁해져요. 맥주가 좀 떫어져요. 그 떫다는 게 우리 그 떫은 감 먹었을 때처럼 입이 막 순식간에 확 오그라드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어떤 느낌이라 그래요? 미숫가루 같은 거 먹고 나면 물로 한번 입으로 헹구잖아요. 마지막에 왜? 텁텁한 입이 남아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거칠고 터프한 그 볶은 국물 맛을 냅니다. 반면에 껍질을 벗겨서 알곡만 가지고 그 가공한 몰트 같은 경우에는 쓴맛도 좀 부드러운 온화한 쓴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맛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돌아요. 그리고 쓴맛도 아예 없진 않지만 껍질째 가공한 것보다는 쓴맛이 좀 덜, 아예 떫은 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검은색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순식간에 드는 생각이 당연히 얘가 좋은 거 아니에요? 떨지도 않지. 맛도 부드러운 쓴맛을 내주지. 당연히 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유도질문인데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물론 얘가 좋아요. 텁텁한 맛이 없으니까. 좋은데 우리 그 지금 스파징이랑 리서큘레이션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레인베드라고 설명드렸죠. 껍질로 껍질을 걸른다. 이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저 안에 여러 번 부어지면 탁했던 게 맑아지잖아요. 점점 걸러지니까, 그죠? 껍질로 껍질을 거르고 있죠. 보리 껍질이 우리 저 냄비 안에 이렇게 빽빽하게 점점 쌓이면서 필터를 형성해 주는 건데, 얘는 당연히 껍질이 없으니까 필터 형성이 안 돼서 이 안에 이렇게 심층 필터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를 꽉 틀어 막아요. 워트가 안 나옵니다. 얘를 너무 많이 쓰면요, 워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맥주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있어요. 얘만 다 쓰게 되면 너무 떫고 텁텁해지고, 얘만 다 쓰면 맥주가 안 나오고, 이 둘을 적당히 좀 섞어 쓰시는 게 좋아요. 비율은 지금 이거는 지금 그 껍질이 없는 그레인인데, 이 그레인 비율이 한 10%를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필터를 다 틀어 막아요. 껍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껍질이 없는 애는 10% 이하로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맥주를 오늘 만드는데, 검은색 맥주를 만들 건데 레시피를 짜다 보니까 한 13%의 태운 몰트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13%를 전부 다 껍질 없는 걸로 하지 마시고 한 5% 정도는 껍질 없는 거, 8% 정도는 껍질 있는 거, 그렇게 섞어 쓰시면 너무 텁텁하지도 않으면서도 맥집을 받을 때 어려움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품명도 적어놨는데요. 껍질째 로스트 처리한 거, 쌉쌀한 맛과 함께 떫은 맛을 같이 갖고 옵니다. 껍질을 제거하고 로스트 처리하면 훨씬 덜하게 돼요. 각각 제품명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껍질째 구운 거예요. 초콜릿, 블랙몰트, 뭐 카라파 1, 카라파 2, 카라파 3. 오늘 이 중에서 쓰신 건 초콜릿몰트, 아마 까만 맥주 만드시는 분들은 초콜릿몰트라는 게 레시피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몰트 껍질을 제거하고 구운 제품 블랙프린츠, 이거 오늘 는조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블랙 IPA 만든 조 미드나잇 윗이란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블랙 IPA가 5조였던가요? 6조요? 거기 블랙 IPA 레시피를 보시면 미드나잇 윗이라는, 얘는 밀이에요, 밀. 밀을, 껍질 없는 밀을 그대로 시커멓게 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껍질을 제거한 거예요. 블랙 프린츠는 아마도 임페리얼 스타우트 4조,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레시피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운 국물을 보실 때는 껍질 있는 거, 없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건, 얘는 그냥 보리를 구운 거예요. 발리를 구운 거예요. 몰트를 구운 게 아닙니다. 싹 안 틔우고 보리 탈곡한 다음에 그냥 걔를 그대로 구워버린 거예요. 싹 안 틔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몰트란 말이 안 붙어요. 로스티드 발리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기네스 같은 아일랜드식 드라이한 스타우트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예요. 에스프레소 같은 향이 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라필스라는 몰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는 필스너 몰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는 아주 그냥 어떤 맛을 위해 넣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거품을 좋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맥주가 너무 싱거울 것 같다, 그때 조금 그런 거 방지해주는 정도.
카라필스 는조가 오늘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카라필스 굳이 안 쓰시더라도 스페셜 몰트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레시피들에 카라필스 없어도 거품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감 증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앉는 거고요. 더블 IPA 만들 때 아마 일부조가 조금 넣었을 겁니다. 레시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대단한 맛을 위해서 넣는 건 아니고요. 요 정도 살짝 첨가해서 싱거운 것만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갈래가 있고요. 비카라멜 계열, 로스트 계열은 안 쓰셔도 돼요. 당분간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리가 아닌 곡물들도 맥주에 많이 쓰이는데 오트, 귀리입니다. 귀리. 다음에 호밀도 맥주 만들 때 많이 쓰고요. 다음에 옥수수. 우리 라이트 라거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써요. 뭐 버드와이저라든지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 청량한 맥주, 뭐 밀러, 버드와이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옥수수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청량한 맥주들, 칭따오 뭐 이런 것들은 쌀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작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압착곡물, 이거는 플레이크드라는 게 앞에 들어가요. 암맥. 암맥 쪄가지고 롤러로 눌려가지고 이렇게 시리얼 같이 생긴 거, 예. 그런 것들도 맥주에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몰트를 훈제해서 쓰기도 해요. 몰트에다가 연기를 쬐요. 젖은 나무를 불을 때가지고 그 위에서 몰트를 건조하게 되면 훈연향을 싹 입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드는 조가 오늘 5조 스모크드 버터 맞죠? 그래서 맥주에서 훈연향이 나요. 바베큐고 장작 같은 향기 이런 것들은 바베큐나 훈제 연어나 그다음에 진하게 구운 빵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독일 밤베르크 지방의 전통 지역 맥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 비치우드 스모크들을 썼어요. 4조 같은 경우에 아 5조. 5조는 비치우드 썼어요. 이건 독일 너도 밤나무고요. 너도 밤나무라는 걸 훈연한 거고요. 체리우드는 벚꽃나무 우리 벚꽃나무. 벚꽃나무를 태워가지고 그거 입힌 거예요. 이거 미국 애들이 많이 써요, 체리우드는. 자, 이제 메가의 큰 다섯 가지 갈래는 봤으니까 메가의 종류별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몰트가 있는데 자, 베이스 몰트, 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베이스 몰트에도 여러 가지 로비본드가 굳기 정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센, 필스너 이런 게 한 1.3 정도 되고요, 로비본드가. 그 다음에 페일에일. 페일에일 같은 애들은 로비본드가 한 3 정도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밥이어도 흰쌀밥이랑 현미밥이랑 이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맥주의 전반적인 풍미 증진에 아주 영향을 미칩니다. 베이스 몰트 종류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필센, 필스너 같은 거고요. 주로 이제 클린하고 스윗하고 아주 온화한 맥주 맛을 내주게 합니다. 벨기에 맥주, 필스너 이런 맥주들 써요. 네, 윈몰트는 밀맥주 만들 때 외에는 거의 안 씁니다. 페일에일 이거는 필스너보다 좀 더 리치몰트 플레이버를 내줘요. 조금 더 풍부한 몰트 맛을 내줍니다. 거의 모든 에일 종류에 다 씁니다. 그래서 몰트 이름이 페일에일인 거예요. 뮤닉 이거는 굉장히 페일에일보다 더 진한 맛이 나요. 예로만 맥주를 만들면 맥주가 거의 뻘겋게 나옵니다. 캐러멜 메가 보시면 제가 그 브리스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형용사가 변해요. 10일, 20일 넘어갈수록 보면 여기는 주로 이제 깨끗한 클린한 단맛이라고 써져 있는데 가다 보면 카라멜 토피가 나오고요. 좀 더 높은 데 가면 뭐 이런 형용사들이 등장하죠. 명백한 이런 것들 등장하고요. 좀 더 구우면 이제 태운 설탕, 건포도, 말린 자두 이런 단어도 등장해요. 끝까지 구워내면 뭐 아주 굉장히 더 진한 건자두나 건과일 향이나 카라멜 맛이 나는 거죠. 여기 벨지안 다크스트롱에 아마 그래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몇 종가요? 네, 3조에 아마 레시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비카라멜 특수메가는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오늘 아로마틱은 3개 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벨기에 맥주 만들 때 거의 필수 몰트 중에 하나입니다. 초콜렛, 네. 초콜렛 오늘 쓰셨고요. 그리고 로비 온도가 다 달라요. 부드러운 코코아, 커피, 로스티드 발리 아주 중요한 몰트예요. 아주 중요한 태운 곡물입니다. 블랙 프린츠 이런 애들은 껍질을 벗긴 애들이에요.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떫은 맛이 덜하고 태운 맛이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요거 지금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 레시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요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이 느린 관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효모 볼 텐데, 효모가 굉장히 제일 어려운 맥주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얘네는 살아있고요. 생명체예요. 인간이 개수를 셀 수도 없어요. 물론 현미경으로 쭉 당겨서 보면 그 셀 카운트라고 해서 몇 개인지 개수를 세서 넣거든요. 양조장에서는. 아 근데 물론 무식하게 하나씩 세진 않아요. 면적 대비 이 면적이면 몇 마리 들어있을 것이다. 그 표준 양을 보고 면적을 재서 그렇게 진행을 하죠. 이거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청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효모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맥주 양조에 쓰는 효모들만 좀 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출하법이라 그래서 나갈 출자에 알 아자인데요. 얘네들이 알을 낳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효모가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효를 끝내고 더 이상 먹을 당이 없으면 얘네들이 활동을 멈춥니다. 그럼 이제 2세대가 되는 거예요. 얘는 1세대. 2세대는 여기에서 돌기 같은 게 하나 자라요. 이게 2세대. 얘를 가지고 재활용, 효모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수업이고 효모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매주 새 효모를 드리는 거지만 저는 효모 한 6번, 7번까지 재사용해요. 여러분들 병입하고 나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죠. 저는 그거 벽에 다시 받아가지고 다음 맥주에 그대로 부어요. 상업 양조장들도 다 그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어떤 시설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첫 번째 쓴 효모를 부어서 발효가 또 끝나게 되면 이렇게 돌기가 하나 나와요. 걔를 한 번 더 쓰잖아요? 돌기가 하나 또 나와요. 이 돌기를 세면 얘가 몇 세대인지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흡사 알이 볼록하게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효모의 번식과 관련된 방법을 표현할 때 출하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진에 갖고 온 것들 돌기가 다 달라요. 여기 지금 돌기 하나짜리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여러 개가 막 엉켜붙어서 얘는 엄청 많이 쓴 효모들이에요. 맥주 효모 요거는 뭐 첫 시간부터 계속 기초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 맥주 효모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맥주 효모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효모들도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안 보이지만 여기 효모가 있거든요. 그냥 냅두면 술이 돼요. 하지만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맥주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애들만 순수하게 뽑아서 분리배양한 애들을 맥주 효모라고 현대에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항아리에다가 저 맥주 우리 워트 받고 있는 거 있죠? 워트를 넣어놓으면 다음날 지나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발효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신의 은총 내지는 악마의 장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효모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효모끼리 서로 떼가지고 같은 종끼리 분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모아놓은 효모에 지금 상품명을 매겨서 다 팔고 있어요. 효모들을 제가 매주 효모를 나눠드리잖아요. 저번주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분리배양된 효모예요. 효모마다 동네마다 효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 사는 효모들은
그 동네마다 특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요은 어떤 동네에 사는 애들은 굉장히 발효력이 낮고 그래서 잔단감이 많은 맥주를 만드는 대신에 굉장히 좋은 과일향을 많이 내뿜는 애도 있고, 어떤 효모, 어떤 동네의 효모는 발효력이 좋아서 잔단감 없이 깨끗하게 쫙 발효를 하는 반면에 뭐 과일 레스테르라든지 이런 좋은 향들은 별로 내뿜지 않는 애가 있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양조장의 기원이 되는 곳들을 찾아가서 효모를 채취해서 효모 회사들이 순수 분리배양을 해서 증식을 시킨 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면 효모, 에일 효모죠. 주로 활동하는 온도입니다. 하면 효모, 라거 효모예요. 주로 활동하는 온도입니다. 여기 보면 둘 다 그냥 맥주 효모라고 하면 사카로마이세스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사카로마이세스라고 있죠. 근데 굳이 이거 에일 효모냐 라거 효모냐 나눠서 부를 때는 세르베지아냐 아니면 칼스버겐시스냐 이렇게 나눠서 불러요. 여기 칼스버그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죠? 요 칼스버겐시스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 덴마크 맥주 중에 칼스버그라는 맥주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칼스버그 양조장에서 뮌헨에서 공수해온 라거 효모를, 그때는 뮌헨 동굴하는 라거 효모가 있었거든요. 뮌헨 그 독일 뮌헨에 동굴 속에서 라거를 만들었어요. 동굴이 차가우니까. 차가운데도 발효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맛도 굉장히 깔끔해지고. 그 동네를 가가지고 그거를 담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칼스버그 효모 연구소에 갖다 줘요. 그래서 거기서 최초로 라거 효모를 분리배양을 했어요. 다른 효모들이 막 섞여 있었지만 라거와 관련된 것들만 분리배양해서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칼스버겐시스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다음에 맥주 효모는 아니지만 알코올 발효가 가능하고 우리가 인간이 분리배양해서 키우진 않지만 자연에 다양히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효모들이 있어요. 이것들의 특징은 굉장히 독특한 풍미를 내뿜는데 이런 향들을 내뿜어요. 야생 효모를 브레타노마이세스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줄여서 브렛이라고 불러요. 브렛. 얘네들은 굉장히 더러우면서 상큼한 향을 내뿜는데요.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 극단이에요. 양말 테이스팅 노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야생 효모를 의도하지 않으면 그건 오염이고요. 내가 이런 맛을 좋아해서 야생 효모를 내가 일부러 넣었어. 그러면 그거는 의도적인 양조가 되겠죠. 어쨌든 그걸 마셔보면 이런 테이스팅 노트가 있어요. 젖은 양말, 그다음에 가죽 벨트, 혁띠, 그다음에 말 안장, 그다음에 시골 마구간. 뭐죠? 이 너무 좋아하시는 반응은 빨리 먹고 싶죠. 그리고 이런 것만,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상큼하다 그랬죠. 더러운 건 말씀드렸고 상큼한 거 말씀드릴게요.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이런 테이스팅 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향이랑 아주 좋은 과일 향을 같이 갖고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종마다 되게 더러운 향, 아니 더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네요. 어쨌든 좀 일반적으로 안 좋은 향들이 좀 더 도드라지는 야생 효모도 있고요. 그런 안 좋은 맛들보다는 굉장히 상큼한 과일 향이 더 도드라지는 그런 브렛 효모도 있어요. 그거는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 브렛은 요즘은 이제 상업 양조장에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맨날 나눠드리는 효모 패키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야생 효모가 이렇게 담겨져서 나옵니다. 맥주가 다 만들어지면 그걸 넣고 통 속에서 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요.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이 야생 효모는 우리 맥주 효모가 먹지 못하는 덩치 큰 당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싹 잔당 발효를 해가면서 드라이해지고 특유의 향을 맥주에 입히게 돼요. 굉장히 이게 제가 말하는 단어만 들으면 이걸 왜 먹지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발효 음식은 전 세계 발효 음식은 예쁘고 상큼한 발효 음식은 없어요. 그죠? 우리 매주 같은 거 기겁해요, 외국 사람들. 된장 같은 거. 걔네가 한국 오면 충격받아요. 주로 이제 애기들 가르치러 학교에서 많이 근무하는데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학교 구내식당 들어가서 된장찌개 나온 날 외국인들 다 도망가요. 첫날에는. 누가 양말로 국을 끓였어요? 이러면 도망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풍미를 내고 중독성 있어요.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기타 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맥주에 많이 써요.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이 투입을 하고요. 내가 의도 안 했는데 맥주가 셔지면 그건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주 양조에 박테리아를 인위적으로 투입할 때는 맥주의 맛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과일 맛도 나고 레몬 맛도 나고 시큼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산미의 증진을 목적으로 일부러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사워 맥주 만들 때 들어가겠죠. 신맥주 만들 때 시큼하고 레몬, 과일향 같은 것들 나기도 하고요. 맛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 산에는 두 가지 산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산을 만들어내는 균은 아주아주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초산이랑 젖산이 있어요. 초산이랑 젖산. 이 두 개가 되게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젖산 같은 게 이제 우리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트, 뭐가 또 있나요? 요거트에도 쓰고 김치, 그죠? 김치에도 유산균 발효를 쓰죠. 이 젖산 발효하는 걸 락토바실러스 젖산균이라고 하는데 이 젖산균은 당을 먹고 산을 내뿜어요. 맥주 효모는 당을 먹고 알코올을 내뿜고요. 젖산 발효, 젖산균은 당을 먹고 저 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개 중에 알코올 발효가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초산 발효라고 하면 초산균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는 걸 얘기하고요. 초산균을 아세토박터라고 부릅니다. 얘네는 당을 먹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을 먹어요. 그래서 식초 만들 때 여러분들 식초 만드는 걸 배워보셨나요? 식초 만들기 전에 술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술을 만들지 않고는 식초를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산균은 알코올을 먹기 때문에 알코올을 먹고 산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식초 중에서도 양조 식초라고 뒤에 적혀 있죠. 그죠? 진짜 술을 양조해가지고요 알코올을 싹 산으로 발효시키는 미생물을 넣어서 만들어서 양조식초라고 하는 겁니다. 초산 발효에 술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술은 점점 셔지는데 도수는 점점 내려가요. 점점 알코올을 잡아 먹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중간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일링 들어가고 계세요? 아, 아직 일어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여기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발효도예요. 많이 보셨죠, 저랑? 발효도. 그다음에 플로클레이션이라는 건 응집도예요. 응집도. 여기 밑에 적혀 있으니까 별도로 필기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실습실에 계신 분들도 요거를 좀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워트만 보고 계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오늘 가시면 오늘 뭐 했지 이러실 거예요.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걸 보시면서. 그리고 그거 기울여서 받쳐 놓으시고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더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받쳐 놓고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이 앞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플로클레이션은 응집도예요. 뭐가 응집이 될까요? 효모끼리 뭉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효모의 응집도가 다시 질문을 바꿔 드릴게요. 맥주가 맑은 맥주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맑은 맥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응집도가 높은 걸 골라야 될까요? 낮은 걸 골라야 될까요? 응집도가 낮은 걸 고르면 맥주가 맑아져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나는 맑은 맥주를 만들고 싶어. 아주 맑은 맥주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별도의 필터링 장치도 없고 뭐 특별한 기구가 없어서 맑은 맥주를 근데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응집도가 높은 효모로 써야 돼요? 낮은 효모로 써야 돼요? 그쵸? 너무 자신있게 낮은 거라고 저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응집도가 높다는 건 응집이 잘 된다는 얘기죠. 서로 잘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옵티멈 포멘테이션 템퍼러처, 이거는 적정 발효 온도예요. 이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
미국에들은 화씨를 쓰니까 여기 화씨가 있고요. 친절하게 도시도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알코올 톨러런스는 알코올 내성이에요. 효모도 고알코올 되면은 활동을 딱 멈춰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어느 생물에게나 안 좋은 거예요. 만병의 근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이거를 지금 배우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효모도 자기가 알코올을 만들어내지만 자기한테도 알코올이 안 좋아요. 얘네도 가급적이면 산소 먹고 살고 싶겠죠. 생물인데. 근데 죽을 순 없고 다행히 신이 나한테 산소가 없어도 당을 먹고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눈앞에 보이는 당을 먹고 알코올을 내뿜는다 뿐이지 얘네도 알코올 싫어해요. 우린 좋아하지만. 알코올 내성이 하이도 있고요. 미디엄도 있고 로우도 있겠죠. 알코올 내성이 낮은 애들은 알코올 도수 금방 그 높은 맥주를 당연히 못 만들어내죠. 지가 알코올을 내뿜다가 알코올 농도가 진해지면 지가 죽어요. 근데 알코올 톨러런스, 알코올 내성이 높은 효모를 쓰게 되면 조금 힘은 들어도 알코올을 지가 꾸역꾸역 만들면서 버텨요. 좀 힘이 들어도 좀 버틸 수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어테뉴에이션, 발효도. 이건 너무 많이 했죠. 넘어갈게요. 발효도가 높으면 드라이해지고요. 어테뉴에이션이 낮으면 맥주가 스윗해집니다. 여기 이해 안 가시는 분,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나 지금 이런 표정을 지으신 분이 한 다섯 분 되세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넘어갈게요. 응집도. 발효가 끝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되면 효모가 발효조 하부로 침강하죠. 발효조 하단으로 침전하죠, 서로. 그때 침전이 잘 되려면 지들끼리 뭉쳐야 돼요. 응집도가 낮은 효모를 쓰게 되면 맥주가 뿌여지는 게 아래로 침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발효조라고 보자고요. 맥주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발효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대류 반응이 일어나요. 액체가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막 이 안에서 회오리로 막 돕니다. 이러다가 발효가 이제 끝나서 한 4일쯤 되면은, 3일이면 발효 거의 끝나거든요, 사실. 4일부터는 나머지 조금 발효하면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발효조 병입하고 막바지에 보면 이렇게 진흙 같은 게 쌓여 있죠. 그죠? 이 진흙은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효모끼리 발효가 끝나게 되면 지들끼리 뭉쳐요. 이렇게 시위할 때 스크럼 짜죠. 이렇게 딱 팔로 서로 엮죠. 그런 것처럼 딱딱 흡착이 되면 떨어져 내려가요. 그런 것들이 뭉쳐있는 이 덩어리가 효모 슬러지고요. 응집도가 높다는 건 서로 응집이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으로 알갱이 하나 있는 놈이 잘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알갱이 10개가 막 뭉쳐있는 놈이 잘 떨어지겠어요? 요게도 잘 떨어져요. 요게 잘 떨어집니다. 이게 많이 뭉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밑에 머드가 점점 두꺼워져요. 응집도가 높은 효모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병입할 때, 저는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해봤는데, 병입을 다 하고 나면 밑에 슬러지 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손가락을 한 번씩 꽂아보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서 만져도 보고 기분 이상하잖아요. 막 진흙 같은 게 있으니까 꽂아보면 손가락이 한 마디 정도 보통 들어가요. 보통은. 근데 응집도가 진짜 좋은 효모를 쓰면 여기 손바닥 한 절반이 들어가요. 푹 꽂힙니다. 그만큼 많이 쌓아요. 이게 굉장히 두터워져요. 양이 좀 적어지는 경우는 있죠. 대신에 맥주가 되게 맑아져요. 여기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싹 다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맥주를 만들 거냐, 맑은 맥주를 만들 거냐, 탁해도 괜찮다 이런 맥주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효모를 고르는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응집도 맥주의 탁도에 영향을 줘요. 발효가 끝난 효모가 서로 뭉치는 정도를 수치로 넣다는 겁니다. 최적 발효 온도, 자,
당연히 이 온도를 지켜주면 좋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코올 내성. 네. 당연히 알코올 내성이 높을수록 고도수 양조가 가능합니다. 효모의 종류별 특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효모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규명이 안 된 효모가 더 많겠죠. 예를 들면 시흥시 정황 효모 이런 것도 상품화 시킬 수 있어요. 상품 가치가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지만 충분히 맥주 양조에 쓸 수 있는 효모들이 지금 여기에도 충분히 있어요. 뭐 오이도 에일 효모, 오이도 에일 리스트 이런 게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다 동네마다 맥주 양조를 할 수 있는 효모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기존까지 사람들이 인류가 맥주를 오랫동안 만들면서 만들어본 지혜를 가지고 얘네 건 괜찮아, 얘네들 건 괜찮아, 어쩌 벨기에 플란더스 게 괜찮대더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귀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업 양조장에서 분류를 해서 상품을 파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홉대처럼 꼭 써보셔야 되는 거를 제가 별표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걔는 꼭 써보시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별 한 3개 치셔야 돼요. 캘리포니아 에일리스트 001이라는 종번호로 많이 부르고요. 이거 IPA 만들 때도 이거 쓰셨고요. 네. 아메리칸 효모의 가장 대표적인 효모입니다. 그냥 미국식 크래프트 맥주 만든다 그냥 다 이거 쓰시면 돼요. 오늘 001 쓰시는 조각 여기 임페리얼 001 쓰시고요. 스모크드도 001 쓰시고 여기도 001 쓰실 거예요. 001의 특징은 무특징이 특징이에요. 특징이 별로 없어요. 발효만 깔끔하게 합니다. 그래서 홉향이 도드라져야 되는 맥주에 특히 쓰여요. 효모가 자기 향이 없기 때문에 홉향을 방해하지 않거든요. 깔끔하고 중성적인 풍미고요. 대부분의 미국식에 적합합니다. 아메리칸 페일에일, 엠버, 브라운, 아메리칸 짠 이거 다 쓰시면 돼요. 이건 넘어갈게요. 샌디에고 슈퍼이스트 090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001이랑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위에 캘리포니아 에일리스트 001이랑 유사하지만 훨씬 더 빨리 발효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알코올 도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7도짜리 IPA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쓰셔도 되는데 뭐 한 11도짜리 만들고 싶다 그럼 요걸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얘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요거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얘도 별표 하나 해보실래요? 얘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구해서 써보면 되게 좋아요. 이게 미국의 버몬트주라고 들어보셨어요? 버몬트 카레 말고요. 미국의 주 여러 주 중에 버몬트주라고 있어요. 뉴욕 옆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특산품이 메이플 시럽이고요. 그러니까 산 많은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WIP에서 분리된 효모고요. 이 효모는 특이하게 보통 아메리칸 네일 효모의 덕목이라 함은 에스테르가 없는 게 덕목이거든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일반적으로 홉을 많이 넣기 때문에 효모향이 강하게 나면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효모향이 많이 나지 않고 발효만 깔끔하게 해버리는 그런 효모들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 버몬트에서 채취한 이 효모는 특이하게 발효력도 좋으면서 효모 에스테르가 되게 세요. 어떻게 세냐면 복숭아 같은 향기가 좀 많이 납니다. 복숭아, 살구, 그다음에 가벼운 자몽 같은 향들 그런 것들이 나서 그게 홉향을 다 뚫고 올라와요. 효모에서 나오는 과일향, 홉에서 나오는 과일향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되게 주스 먹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맥주를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인기가 좋은 효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구하기 힘들어요. 아주 가끔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사거든요.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미국 스타일 효모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은 특히 중성적인 에스테르 잘 없고요. 발효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국 거 좀 설명드릴게요. 영국 거. 잉글리시 에일리스 002번인데요. 이 종번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영국 상업 양조장에서 쓰는 효모고요.
영국 효모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갖고 왔는데, 자, 002번 요거 별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런던 에일 013. 얘도 별표 한번 해보세요. 요 두 개만 써보시면 돼요. 요 두 개는 영국식 포터, 스타우트 만들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영국식 페일에일 만들 때도 써요. 이 효모의 특징은 부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있어요. 주로 이제 과일 에스테르가 있고요. 아주 되게 잘 익은 복숭아라든지 빨갛게 익은 천도복숭아 같은, 그리고 빨갛게 익은 자두 같은 그런 검붉은색 과일의 껍질에 대고 코를 맡아보면 나는 그런 살짝 향긋한 향기 있죠. 그런 것들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은 응집도가 아주 높아서 맥주가 맑게 나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발효도가, 아, 다시. 그 발효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발효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맥주가 좀 잔담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수는 높은 도수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도대 맥주 만드는 건 무리가 없고요. 한 7도 이상 만들 때는 잉글리시 에일리스 쓰시는 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거나 이걸 쓰시는 게 좋아요. 높은 맥주 만들 때는 높은 응집도와 발효도로 같습니다. 뭐 하나요 지금 밖에서? 아, 우리 수강생들이세요? 어,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화가 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효모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효모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연방에 있는 나머지 나라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 효모 설명드릴 텐데 두 개밖에 없네요. 딸랑에 이게 두 개가 제일 유명해요. 이게 이제 기네스 효모예요. 이게 기네스 유모예요. 기네스 더블린에서 채취한 유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시, 아일랜드식 스타우트 만들 때 주로 쓰죠. 발효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등집도가 매우 높아서 맑은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 전통 맥주 만들 때 거의 다 이 유모를 써요. 에딘버러 에일리스트,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이름이죠. 요 맥주는 굉장히 몰티한 고도수의 그 스카티시 에일을 만들 때 쓰는데 스코틀랜드 맥주는 일반적으로 홉에 대해서 괜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몰트 맛으로 먹는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캔디 같은 느낌이 납니다. 맥주를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 네, 여러 잔은 못 먹죠. 달아서 질리거든요. 다음으로는 벨기에 효모. 벨기에 효모는 이쪽에 메모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모. 여러분들의 심정인가요? 못 알아듣겠다. 벨기에 에일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발효력은 다 세요. 네. 어테뉴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도수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에스테르도 세요. 이 에스테르가 바나나나 그다음에 갈변된 사과라든지 이런 향도 포함하지만 화학약품 같은 향들도 내뿜어요. 손톱 찌는 리무버라든지 치과 가면 칙칙 입에 뿌려주는 그런 치과 페놀 같은 맛이라든지 네, 누가 좀 말려주세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이렇게 세 개조, 앞에 세 개조가 벨기에 맥주잖아요. 맞죠? 트리펠, 두벨, 쿼드르펠 맞죠? 오늘 쓰시는 유모는 530입니다 에비에일리스트 요거고요. 요건 아주 중요한 요모니까 요거는 꼭 써보세요. 벨기에 맥주 만들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이거 하나만 쓰셔도 돼요. 나머지들은 그냥 뭐 내가 좀 더 욕심이 나면 한번 좀 써보시고요. 그러니까 530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대부분 이 특징이랑 비슷한데
조금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 혐오는 수도원에서 채취한 혐오예요. 유럽은 수도승들이 맥주를 많이 만들거든요. 가톨릭 수도사들, 네, 가톨릭 교회들 많이 있죠. 수도원들. 그 중에서도 베스트말레 수도원이라고 하면 우리 가톨릭이 여러 분파가 있어요. 수도의 분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프란치스코 수도예요. 왜 유명하냐면 검은 사제들 때문에. 영화 검은 사제들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종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못 보셨어요, 영화? 강동원이 종 흔들면서 찬송가 부를 때 오, 남자인데 저도 막 오. 성 정체성이 약간 좀 약간 흔들렸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라도 안 좋든가, 이름이라도 박철수던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근데 여러 그 수도회 중에 트라피스트 수도회라는 것도 있어요.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특히 맥주를 많이 만드는데 수도사들, 수도원의 양조 설비들이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그래서 수도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의 생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죠.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도원도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해야 될 거잖아요. 수도사들 옷도 주고 해야 되니까 잼도 만들어서 장터에 내다 팔고 양봉도 해가지고 이제 꿀도 내다 팔고 치즈도 만들어서 팔아요. 수도사들이 손맛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맥주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 양조시설들이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말레라는 수도원 이름이에요. 여기서 채취한 효모가 530번 효모고요. 이 효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벨기에 효모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면서도 되게 아주 프루티함이 좋아요. 과일 향기도 좋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와인 한 잔 마시는 느낌이 아마 나는 그런 향을 내뿜습니다. 이 효모는 알코올 내성이 되게 좋아서 뭐 한 9도짜리, 10도짜리 맥주도 만들 수 있어요. 알코올 톨러런스 하이라고 돼 있죠, 하이. 네.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요 효모는 그 악마의 맥주 듀벨 있죠. 마트에 가면 황금색 맥주 있잖아요. 병 작고 똥똥하게 생긴 거. 듀벨이라고 써져 있는 거 모르세요? 고맥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다음에 세종 파마, 아까 530에만 별표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종 파마하우스 앨리스라는 계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농가 맥주 만들 때 쓰는 건데 뭐 진짜 농부들이 뭐 맥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그 벨기에 지방의 농부들이 우리 세종 두 번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세종을 만들었던 조도 있죠. 부분 곡물 때도 그랬고 아마 그 생강꿀 넣었던 조는 베이스 맥주가 세종이었을 거예요. 왜 남의 맥주처럼 그렇게 저를 보시죠? 여러분 맥주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어쨌든 그 벨기에 지방에서 만들 그 농가 맥주 전통 맥주인데요. 그러니까 벨기에 지방 농부들이 새참으로 먹던 맥주 스타일이에요. 가양주 개념이고요. 집집마다 그래서 레시피가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세종 효모의 특징은 발효력이 좋아요. 발효력이 좋아서 굉장히 맥주를 드라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잔당을 싹 발효시켜요. 그리고 후추 이런 톡 쏘는 느낌이 나요. 요 맥주는 굉장히 만들어서 먹게 되면 잔당이 없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 좋고요. 농부들이 먹던 술이니까 드라이하고 갈증 해소에 좋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과일량이 납니다. 요 효모도 동네마다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요거 566 요거 별표하시고요. 565는 안 쓰셔도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걔는 중간에 발효가 한번 멈추는 특징이 있어서 다루기 좀 힘들어요. 566 예, 요 효모로 저도 맥주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 지금 가게에서 팔고 있는 세종 맥주도 요걸로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입니다. 맥주가 굉장히 상쾌해요. 상쾌하고 탄산도 많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바나나, 그 다음에 적당한 사과 같은 향.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개운하면서 싱겁지 않은 그런 맥주를 만들 때 쓰입니다.
여기 뒤에는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는 아 이거 세 개 다 중요합니다. 지금 윗비어 스타일리스트라고 있죠. 이 카테고리에 리스트가 세 개가 있어요. 여기 300번 해퍼바이젠 휴머랑 320번 아메리칸 해퍼바이젠이랑 400번 벨지안 윗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국가가 발생한 국가가 달라요. 요 300번은 독일식 밀맥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도 제 기억에는 2조가 원액캔 만들 때 바이젠 만들어 윗비어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캔 안에 있는 휴머 쓰셨고 두 번째는 윗비어 전용 휴머 쓰셨죠. 네. WB06이라는 거 쓰셨고 그걸 만들었을 때 굉장히 강한 바나나 향이 났던 걸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딱 고유 휴머입니다. 바나나와 정향 특성을 지니고요. 아주 탁합니다. 응집도가 낮아요. 효모가. 맥주가 뿌예요. 물론 밀 단백질 때문에 뿌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남부식, 바이에른, 바이에른 위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넨. 위넨, 독일 남부 위넨 지방의 전통 밀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예요. 요 효모는 미국식 밀맥주 만들 때 씁니다. 미국식 밀맥주는 바나나 클로브 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중성적인 에스테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채취한 효모예요. 그다음에 400번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호가든 효모. 벨지안 화이트 만들 때 쓰는 맥주 효모입니다. 호가든 같이 벨기에식 밀맥주 만들 때 쓰는 효모예요. 밀맥주도 이렇게 세 종류나 되니까 세 개 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거 이스트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장비가 있으셔야 만들 수 있고요. 홈브루잉 하는 사람들이 라거 만들기 참 힘듭니다. 냉장고 안에 발효제를 통째로 넣어놔야 되거든요. 발효조가 8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냉장시설 없이 만들 수 있는 시즌이 한 딱 두 달 정도로 짧아요. 겨울도 한겨울은 안 되고요. 한겨울은 베란다도 막 2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2월 겨울이나 1월 겨울은 안 되고요. 한 12월 초 정도 겨울? 그 정도는 베란다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란다에서 발효하는 우리 홈브루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장치 없이 1년 중에 유일하게 딱 그때만 라거를 만들 수 있어서 그때 만들어서 저장했다 여름 내내 먹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이 중에서도 예 800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 아세요?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 만들 때 고양조장에서 채취한 효모예요. 요거 써보시면 좋고요. 요게 830번이라고 하는 효모인데 요것도 별표 한번 하셔서 라거 만들 때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가장 무난하게 전 세계의 많은 양조장에서 독일식 라거 맥주 만들 때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효모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더러운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브레타노마이세스 야생 효모고요. 뭐 젖은 양말과 파인애플 향이 동시에 나는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고요. 다음에 박테리아들, 젖산균, 초산균 이런 거예요. 뭘 위해서? 펑키. 펑키라는 게 그 맥주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 펑키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뭐 디스코 할 때 많이 쓰잖아요. 펑키, 그죠? 근데 맥주에서 펑키라고 하면 쿰쿰하다, 시골 냄새 난다 뭐 이런 걸 얘기해요. 펑키. 그래서 먹고 이 맥주 되게 펑키한 특징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거든요. 별표치일 것만 제가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유머예요. 644번이라는 유머인데 얘는 양조 그 효모 회사에서 얘를 출시를 할 때는 야생 효모다 이러고 출시했어요. 자기들도 모르고
왜냐면 야생유모에서 내뿜어내는 파인애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생유모가 아니고 그냥 일반 맥주효모였던 거예요. 맥주효모 중에 야생유모 캐릭터로 닮은 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맥주효모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얘를 그냥 야생유모로 알고 계셔도 돼요. 그 향이 그대로 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써보세요. 이걸로 IPA 만들면 홉에서 나오는 과일 향이랑 얘 자체에서 망고 파인애플 같은 특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큼한 트로피컬 주스 같은 그런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건 막 가죽맛 많이 나요. 가죽맛이란 거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혁대를 차고 계시면 오늘 자기 전에 입에 넣고 한번 살짝 빨아보세요. 아 진짜! 아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테이스팅 용어 중에 리서 이런 게 있어요. 리서. 가죽이란 뜻이잖아요. 레자, 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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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발음을 레터, TH 발음. 뭐야? 맥주에 뭐 이런 게 있어 해서 제가 가죽 벨트가 집에 많길래 그 중에서도 아주 남들이 쓰던 구제 가죽 벨트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입에 넣어봤어요. 막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다음에 그만 나더라고요. 맥주 먹을 때. 그런 걸 왜 먹냐고 하지만 되게 재밌어요. 이런 맛들이 맥주에 들어가 있으면 복잡한 아 발음이 꼬여요. 벨트가 먹고 싶나 봐요. 복잡한 맛을 내주고요. 굉장히 뭐 재밌습니다. 마국간 느낌. 마국간을 먹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국간 근처에 나는 냄새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좀 이제 좀 맥주 좀 만든다 그럼 그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는데 이 레시피 부분에 양조 팁 같은 거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일링 들어간 조들이 있죠. 보일링 다 들어갔어요? 그 3차 당화액까지 빼내셨나요? 그러면 지금 당화조 지금 다 곡물로 빈 곡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할 거냐면요. 통이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저번 주에 만든 IPA 지금 그 IPA 냄새 맡아보면 향 그냥 그 자체로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생홉을 더 넣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굉장히 환상적인 향이 날 겁니다. 통갈이를 하시고요. 통갈이를 조심스럽게 하시고 통갈이 할 때도 처음에는 탁한 것이 나오니까 비중 잴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최종 비중 잴 거니까 처음에만 열어서 조금 따라서 버리고 많이 안 버리셔도 돼요. 우리 테이스팅 컵을 한 반컵 정도만 하면 탁한 거 처음에 탁 터져 나오거든요. 그것만 버리시고 저 실리콘 호수 안쪽 소독하셔가지고 꽂고요. 얘를 칼칼 때리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 새로 발효주의 벽면에다가 흘러가게 조심스럽게 받아서 통갈이 하시고 다 찼으면 각자 넣어야 되는 드라이호 넣으시고 뚜껑 닫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통 지금 소독하셔야 됩니다. 소독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홉을 나눠드릴 거예요. 조별로. 이거 빼고 이건 딱 돌 같은 거 여기는 돌이요? 이거 빼고
우리 거 같아요. 그 샘플 이거를 보면 되나? 그건 언제 뽑아요? 네. 설탕이 이거는 어때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감독이 많이 넣네. 먹어요. 조금씩만 해서 5월 9일 거 하나, 5월 16일 거 하나 좀 준비 좀 해주세요. 5월 9일에 만든 건 아메리칸 페일에일일 겁니다. 홉을 좀 많이 넣어서 만든. 자, 각 조정분들 저 좀 잠깐 보세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각 조장분들 조장 저 좀 잠깐 보세요. 지금 저 냉장고 안에 있는 거 확인 좀 할게요. 냉장고 안에 5월 9일 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좀 갖고 오셨죠? 5월 9일 병입한 거 맞아요? 맞죠? 그리고 5월 16일에 병입한 거는 오늘 수업 시작 때 두 개 갖다 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조가 5월 9일 거 하나랑 5월 16일 거 하나가 여전히 저 냉장고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 종강 때 총평회하면서 다 그동안 만든 맥주를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지 하나씩 남겨놓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컵에다가 이렇게 5월 9일 거, 5월 16일 거 좀 써주실래요? 저 주실 때?
여기주는 트로피컬이었어요? 맞죠, 트로피컬이죠. 향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물론 우물로만 만든 게 당연히 훨씬 더 맛있어요. 이거 세종이 괜찮은데요? 괜찮다고요. 5월 16일 거. 벨기에 맥주는 좀 적당히 화학약품스러운 맛이 딱 들어가 있어야 맛있어요. 이게 없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벨기에 맥주. 16일이요? 맥주가 뭐였어요? 바이젠이었어요? 아, 이거 아니, 이거 다른 족 거예요. 우리 거예요. 이거 다른 족 거예요. 우리 거예요. 네? 우리 거예요. 제가 먹던 거 지금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네. 5월 16일 거? 아니에요, 이거 바이젠 정상적인 맛이에요. 네? 클로브 향 난다고, 클로브. 나는 게 정상이에요. 치과 냄새. 네. 원래 바이젠에서 그게 나요. 근데 얘는 정말 좋은 바이젠은 개도 나지만 후티한 바나나 향이 더 센데 얘는 클로브가 조금 더 셀 뿐이에요. 정상적인 향이고요. 독일 지방에 따라서 이런 향이 더 센 상업 바이젠들도 있어요. 5월 9일은 뚜껑이 샜거나 그런 경우. 네, 뚜껑이 샜어요. 끝까지 꽉 돌려야 되는데 한 반밖에 덜 돌리면 그래요. 여기는 봄에 맞는 그런 봄에 사용된 맛이니까 생일 쓴맛 내가
다 채우셨어요? 보시고 알려주시고. 네. 야, 이분 진짜 아깝다. 그렇죠. 특별적으로 잘 하시니까. 아, 이거 뚜껑 끄는 거야? 하수도 몇 터 터덕해. 아니요, 지금 2분 안 돼가지고 효모는 나중에 넣어야 되지. 다 같이 열을 세요. 아, 오염돼.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뭐야? 마스크를 끼고.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손이 따가운 건 뭐야? 모자가 끼고 해야지. 네, 손이 좀 따가워요. 네, 지금. 살짝이요. 좀. 네,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팔. 돼야 돼요? 아니야. 공기 넣어줘야 돼, 공기. 탄수를 막 넣어줘야 되잖아. 오케이, 쉐킷 해줘야 돼. 몸까지 열심히 해야지. 아예 늘어나게 안 되잖아. 아직 안 타고 힘들어서 20일 있어 하다 보면 힘 빠질 것 같아. 너무 세게 흔들지 마. 이게 흔들려. 그냥 조금만 흔들어. 우리가 30 쓰고 우리한테 70 쓰고 이거 떼야 되는데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수선서가 우리가 잠깐만 내가 들 때까지 잠깐 뺄 수 있지. 잠깐만 밑에 거 좀 힘내요. 아니, 됐어. 아니.
항상. 안 들어오려. 뭐야, 나이트. 여기 위를 잘라야지. 아유, 그러지 마세요. 잡아야지. 엄청 재밌네. 야, 많이 즐겨요. 2주 어떻게 됐어? 몇 도예요? 30도요? 아, 이거 봐. 이미 땄네. 어쩔 수 없다. 네, 넣으세요. 30도 냉기 주고. 오! 저렴? 어떻게 된 거야? 조금. 많이 나갔어요? 아니요, 조금. 우리는 트리플까지 안 될 것 같고 2.5, 2.5. 19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8.5 같은데. 오, 많이 넣는 게 좀 더 들어오죠? 더 들어가면 좀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더 넣을까? 병입까지 끓여줘. 가입시다. 수고하셨습니다.